부끄럽지만 미래창조 신지식인 대전지역 의료 대표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잘해서 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도 저와 우리 병원에 있는 다른 모든 원장님들이 그런 일들 더 분발하고 계속 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다녀오는 선교다 보니까 이제는 좀 예전 초창기에 갔던 것만큼 이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 치과가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왔고요.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주는 그런 봉사의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우리 큰애가 이제 저희 치과 진료를 같이 도와주었고 이제 작은 아이도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환자들을 돕고 접수하고 혈압을 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선교에 다니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고 또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좀 누릴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선교 여정에 굉장히 기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 상황이 어땠든 간에 사도 바울이 비천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나 아니면 더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그 행동이 변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프든 내 병원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신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남궁경 집사, 내가 참 이렇게 너무 주도적이고 나만을 내 고집만을 내세우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많은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또 그게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쨌든 순종해주고 응원해주고 따라줘서 굉장히 고마워. 사랑하는 아들 재하야, 네가 네 스스로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모습이 굉장히 아빠는 자랑스럽단다. 바라옵기는 아빠가 했던 것보다 또 하나님이 아빠를 사용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재하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아빠가 이뤄냈던 것보다 재하 스스로 더 큰 꿈을 꾸고 이뤄냈으면 좋겠어. 그거는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주위의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늘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큐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도우심을 바라면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내 딸, 우리 이쁜 지연이 잘 커줘서 고맙다. 너가 아빠랑 너무나 닮아서 먹고 마시고 또 성질내고 또 모든 성격까지 나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아빠는 걱정이 많을 때가 있어. 아빠는 남자고 우리 지연이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한테 맞게끔 나중에 사회적인 리더로서 또 가정의 엄마로서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 현숙한 또 지혜로운 그런 아내로서 또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한 발 양보하고 또 넓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고맙다, 내 딸.